최근에 파핀현준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으나 파핀현준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골반 사망기라고 써놓은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사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는 파핀현준의 모습과 부서진 오토바이의 사진, 그리고 골반에 생긴 큰 피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파핀현준의 아내인 박예리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이 포착되었고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박예리가 운전한 차량의 뒷범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파핀현준의 아내인 박예리는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국악계의 이효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국립창극단의 공연에서 주인공으로 함께 출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파핀현준은 당시 남자 주인공을 맡았고 박예리는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만남 때 파핀현준은 박예리를 보고 차도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그 모습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리는 그 당시 35세이지만 결혼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핀현준과 파핀연주를 만난 순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핀현준을 커다란 산 이상 우주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핀현준도 박예리와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만나왔던 여성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껴 반해야 했습니다. 박예리는 단아하고 청순하며 참된 여성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박예리에게 반한 파핀현준은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중한 태도로 접근했으며 문자로 누나를 누나 이상으로 좋아해도 될까요? 라는 고백을 보냈습니다. 박예리 주변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박예리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박예리는 파핀현준을 예술혼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의 춤을 보면서 진정한 예술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파핀현준의 예의 바르고 좋은 모습에 호감을 가지며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파핀현준이 먼저 박예리에게 문자로 고백을 하고 상반된 매력에 빠져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예리는 9살 때 처음으로 판소리를 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목포시립국악원을 찾아간 것이었는데 거기서 선생님과 7명의 언니들이 판소리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예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셨을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눈물이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박예리에게 소절을 따라해보라고 권유했는데 얘는 판소리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박예리는 계속해서 판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리는 국악원을 찾았을 때 노래 부르는 것은 좋아했지만 국악인에 대한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학원에 보내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한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다는 칭찬을 듣고 자랐지만 목소리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이 잠기면서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맑고 높은 소리를 가진 특징이었던 박예리에게 걸걸한 소리만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예리가 판소리를 다시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예리는 판소리를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맑고 높은 소리가 안 되면 구성진 소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더욱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리는 힘들어할 때 박송 명창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박송 명창은 목소리가 좋지 않을 때는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예리는 소리가 끊길까봐 무조건 연습만 했고 목이 아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너는 몸이 약기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박예리는 멈추고 잠시 쉬는 것이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박예리의 구성지고 그늘이 있는 소리가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잘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만 힘든 시기에 잠시 멈춰서 돌아보니 자신의 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비는 2003년 12월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판소리 공연 중에 국악의 길로 박예리를 이끈 후원자이자 든든한 존재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별세로 인해 판소리조차 멀게 느껴지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도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의욕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어머니께서 소리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죽으셔서도 눈을 감지 못하신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핀현주는 2004년에 조피디의 친구로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여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매우 유명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파핀현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암으로 인해 투병 중이었습니다. 암이 눈까지 전이되어 아버지는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핀현주는 이 사실을 모르고 CF 촬영을 위해 병원에 왔다가 아버지께서 박수를 치신다는 말씀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파핀현준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박수를 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셔서 그런 거라고 설명하자 파핀현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각은 없지만 얼마나 추울지 모두 안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막내 아들이 최고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후 효도를 할 시간도 기회도 없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인해 파핀현준은 방황하며 학교를 자퇴하고 거처할 곳이 없어 아파트 옥상의 보일러실에서 노숙하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춤이 좋아서 춤만 출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아버지를 뒤로하고 춤에만 몰두한 그에게는 사람 때문에 혀를 잘라야 했던 아버지의 어려움을 뒤로한 과오의 눈물이 흘렀고 춤을 추는 동안에는 행복했지만 아버지의 빈소에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파핀현준과 박예린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박예린은 시어머니가 자신과 파핀현준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서 너무나 고마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파핀현준이 감기에 걸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며느리인 박예리가 기침만 해도 배를 끓인 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는 박예리가 파핀현준을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박예리 씨는 20대 때 판소리 공연 중에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 박예리는 엄마 같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예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박예리가 스위스에서 공연과 워크숍을 하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때 파핀현준은 공연 관계자분들에게 말에 비행기 티켓을 구해주어 박예리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인 2023년 2월 17일 파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내 박예리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예리는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했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부상도 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파핀현준은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통사고 당시의 모습과 파손된 차량 파편들이 보였으며 차량의 상태로 보아 큰 사고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예리가 운전한 차의 뒷범퍼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파핀현준은 응급실 사진도 올려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공개하였고 이에 누리꾼들은 병원에 입원한 것을 짐작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2월 18일 파핀현준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신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아내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예리는 허리와 다리가 조금 다친 상태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에어백이 터져 큰 충격이 있었고 뒤에서의 충격으로 운전석 의자가 휘어지는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허리가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리는 사고 이후에도 잘 챙겨주고 있으며 팬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예리는 1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걱정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는 지난 금요일에 지방에서 일정을 마치고 렌터카로 이동 중에 정체 구간에서 뒤차에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차와 앞차 사이에 거리가 있었던 터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제 제차 검사를 받아도 외상이 없고 근육통만 있다고 언급하며 사고 규모에 비하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